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요즘에 아이폰 13에 대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 그 말은 즉 이제 아이폰 13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13에 대한 루머를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아이폰 13이 출시를 했을 때 그 누구보다 빠르게 사전 예약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누구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13에 대한 루머를 정리해드릴게요. 드릴게요. 우선 아이폰 13의 공개일은 9월 17일로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우리나라는 1.5차 출시국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말은 즉 한 9월 30일? 9월 말일 그쯤에 저희 나라에 출시를 할 것 같아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전작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이폰 13 프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화로에서 한 150만원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리즈는 총 4가지로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미니 그리고 기본 모델인 그냥 13 그리고 프로 그리고 프로맥스 이렇게 4가지로 출시가 될 거라고 루머가 돌고 있는데 우선 미니 같은 경우에는 화면 사이즈가 5.4인치 그리고 기본 모델과 프로 같은 경우에는 6.1인치 그리고 프로맥스는 6.7인치로 루머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주사율 많이 보시잖아요. 미니나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60Hz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프로와 프로맥스는 120Hz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칩셋 같은 경우에는 전작에 들어간 A14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A15 바이오닉 칩셋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고 전작에 비해서 미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효율이 약 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기본 모델과 프로 모델은 약 10% 정도가 효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프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약 18%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아울러 아이폰 13 시리즈는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터치 아이디가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고요. 또 아이폰 13 시리즈의 후면 카메라는 크기나 두께, 배열 이 모든 것들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미니 모델과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배열이 대각선으로 바뀌고 1200만 화소의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 화각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와 프로맥스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라이다 센서가 들어가고 카메라는 트리플 카메라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화소 같은 경우에도 1200만 그리고 화각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와 울트라 와이드 그리고 망원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갈 것으로 유력하게 루머가 나오고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미니와 기본형은 기존에 나왔던 컬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약간 과일 색상인 망고와 오렌지색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서는 무광이 적용된 로즈골드 그리고 블랙 그리고 실버 그리고 골드 이렇게 네 가지 색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번 시리즈는 늘 그려왔듯이 카메라 렌즈 개수 그리고 배터리 타임 그리고 저장 공간 색상 뭐 이런 것들로 끝나누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루머가 많이 떠돌면서 곧 출시가 예상되는 아이폰 13을 빨리 그리고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겠죠. 일단 제가 휴대폰 성지 매장을 찾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성지 매장이라는 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일반 매장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 있는 매장인데요. 이 매장이 그때그때마다 계속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발품 찾아가지고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대형 커뮤니티 카페를 이용하셔야 되는데 우선 네이버 카페에서 호탈폰을 검색해서 들어가 주세요. 여기는 약 19만 명의 회원들이 성지 매장을 공유하는 카페라서 여기에서 성지 매장 정보를 얻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선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제일 먼저 전국 지역의 시세표를 확인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동네 시세를 확인하시면 되시고요. 저는 김포에 거주하니까 김포로 검색을 해봤는데 지금 시세표를 보니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KT 번호이동 으로 갤럭시 S20 플러스가 공짜고요. 아이폰 12 미니도 KT로 번호 이동 시 공짜네요. 그리고 최근 출시된 갤럭시 Z 플립 3 그리고 Z 폴드 3도 지금 지원을 받아서 엄청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거주하시는 동네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시세표를 보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변동이 되기 때문에 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최저가에 판매하는 성지 매장을 찾아야 되겠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성지 구매 후기 게시판들이 있어요. 여기서 거주 지역 게시판에 들어가시고 검색
검색란에다가 여러분들 동네 이름을 검색해주세요. 그럼 가장 최근 후기가 있을 건데 클릭해보면 여기서 구매좌표가 중요한데요. 보니까 김포, 장기동, 미음, 니은, 시읒, 티읒, 이응, 기읒, 지읒 옆집이라고 마치 암호처럼 성지 매장을 공유해 주셨는데 이걸 그대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 블로그 글이 나와요. 이거를 클릭해 보니까 김포 장기동에 있는 미니스톱 예가점 매장이라고 나와 있네요. 보니까 이분은 아이폰 12를 무려 10만원대에 구매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암호를 푸셔가지고 해당 매장에 전화를 예약을 하시고 원하시는 폰을 성지 매장에서 공짜로 또는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시면 돼요. 어때요? 간단하죠? 이제 아이폰 13도 곧 출시가 될 텐데 미리 가입해 두셨다가 출시 소식이 들리면 바로 오셔가지고 방금 전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호탈폰 카페 자체적으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왼쪽에 호갱 탈출 이벤트 게시판에 들어가 보면 매월 이벤트도 이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8월에는 포토우기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상품으로 10,000원 상당의 기프티콘도 준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9월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하겠죠? 어쨌든 자 오늘 이렇게 아이폰 13에 대한 루머 정리와 함께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성지 매장 찾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는데요. 일단 호탈폰 카페는 미리미리 가입을 해두시고 준비하셔가지고 아이폰 13의 출시 소식이 들리면 빠르게 그리고 저렴하게 구매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